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임순재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 두 가지 이슈를 나눠볼지 두 가지 준비된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조선사나 건설사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글로벌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올해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인 가운데 철강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서 이 대응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인플레이션,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이제 이야기가, 기회가 못이 박힐 정도로 네, 그렇죠.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국제 유가도 92달러까지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원자재 뭐, 얘기는 많이 나왔죠. 네. 그 작년 10월 달에 뭐, 원자재 같은 경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금 네.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12월서부터 지금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유가 같은 경우 WTI 같은 경우 이제 92달러 정도 때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 이제 그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네. 최근 원자재 가격이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원유뿐만 아니라 뭐 철강 관련된 이제 금속이나 아니면 농산물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철강 부분만 이제 조금 따로 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철강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철광석하고 이제 유연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철광석 가격이 작년 11월 달에 이제 톤당 89달러를 이제 찍고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달러에 이제 될 만큼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연탄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11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철강 관련된 원자재인 뭐 철광석과 유연탄의 가격이 뭐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철광석에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첨가 그런 이제 비철금속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동이나 니켈, 뭐 아연 주석, 뭐 이런 제품들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네. 지금 같은 상승세를 띄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 철강 업체 중에는 이제 고로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네.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이 있는데요. 네. 그 외에 또 전기로 업체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전기로 업체로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뭐 정부에서 한전의 전기 가격을 이제 4월부터 올리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원가 상승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에 일단 가격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뭐 자동차용 판매, 그러니까 강판이나 아니면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는 20%, 4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철근 가격도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2월 달에 3%를 추가로 올려서 지금 107만 원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철강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철강을 원자재로 써야 하는 이런 산업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네. 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 쪽이 지금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선 올해 수주가 상당히 지금 많이 네, 뭐 작년도부터 그렇죠. 많았지만 올해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철강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후판 가격, 그러니까 철이 들어가는 게 한 30%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30% 정도의 원가 비중을 찾아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이제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인도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 중간에 그 뭐 원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마진이 좀 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건설 관련된 업종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철근 가격인데요. 철근이 이제 전체 공사비 한 5에서 6% 정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철근 건설업도 똑같이 일단 수주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완공된
그 건물을 짓는 데까지 최소한 2, 3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건설 업체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는 측면은 있고요. 중소형사가 좀 더 그 철근 가격의 상승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유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